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디아블로4가 출시되면서 오랜만에 게임의 관심도가 조금은 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게임 자체는 다양한 평가를 받으면서 욕도 꽤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디아블로4를 할 건데 어떤 그래픽카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RTX 40 시리즈 제품별 그리고 해상도별 성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디아블로4는 DLSS3를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프레임 제너레이션 항목을 활성화했고요. DLSS 프리셋은 성능으로 통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RTX 40 시리즈 기준 테스트이기 때문에 디아블로4에서 DLSS3를 쓰지 않을 거면 뭐 굳이 RTX 40 시리즈를 사용할 이유는 없겠죠.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중고로 RTX 30 시리즈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맞을 겁니다. 그쵸? 먼저 디아블로4는 온라인 기반의 게임입니다. 솔플도 가능하지만 게임이 기본적으로 콘솔 유저들과의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 요소가 강조되다 보니 서버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버렉으로 인한 끊김 현상이 발생을 하면 최소 프레임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서 보여지는 최소 프레임에 관계된 항목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K부터 FHD까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DLSS 프리셋은 성능으로 통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능 프리셋은 4K 해상도를 제외하면 디아블로4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퀄리티 저하가 꽤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QHD 및 FHD 해상도에서 품질 프리셋과 비교를 해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4K 해상도 테스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을입니다. 키오바사드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키오바사드는 아무래도 유저들이 많이 몰리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발생합니다. 4K 게이밍 모니터 주사율이 144Hz 또는 4K TV의 경우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4K 기준으로만 본다면 4090과 4080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70 Ti도 굳이 따지고 보면 4K 게이밍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칼 같은 프레임 유지를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070과 4060 Ti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네, 4K용은 아닙니다. 4K 60Hz 기준으로 본다면 뭐 4070까지도 대응이 가능하긴 한데 4060 Ti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던전 테스트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K 해상도 던전 테스트입니다. 동일한 던전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4090과 4080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4070 Ti는 던전 기준으로 본다면 4K 144Hz 대응으로 뭐 어떻게 좀 밀어넣어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칼 같은 프레임 유지력을 신경 쓰고 계신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70은 던전 기준으로 본다면 4K 144Hz 주사율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쉽지만 플레이 환경만 두고 본다면 뭐 일단 뭐 쓸 수 있냐 없냐라고 본다면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60 Ti의 경우 던전에서 보여지는 프레임을 두고 본다면 4K 60Hz 모니터면 4060 Ti까지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보여지는 프레임과는 좀 사뭇 다른 환경에 처합니다. 먼저 디아블로4는 그래픽카드의 메모리를 거의 다 사용합니다. 테스트 화면을 보시면 VRAM 항목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상당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두고 메모리 누수가 심하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 팩트는 디아블로4의 그래픽카드 메모리 사용량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8GB 메모리 용량을 가진 4060 Ti는 4K 환경에서 단순히 프레임이 60이라는 의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서버렉 이외에도 제품 자체에서 발생되는 렉이 있고요. 보여지는 60프레임이 DLSS3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으로 속칭 뻥튀기된 프레임인데 DLSS3가 적용되기 위한 소스 프레임 자체가 낮다 보니 60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조작감이라든지 움직임에서 전혀 60프레임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4060 Ti가 4K 환경에서 사용할 제품은 당연히 아니지만 보여지는 프레임과 실제 게임 환경의 매칭이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QHD 해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아블로4는 인게임 최대 프레임이 400프레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스템이 높은 프레임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400프레임에서 제한이 걸린다는 건데요. 4090은 QHD 해상도에서 거의 400프레임 제한에 가깝게 따라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4080도 300프레임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4090이라든지 4080은 QHD 240Hz 주사율의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뭐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디아블로4
디아블로4만 두고 본다면 QHD 환경에서 4090이나 4080은 그쵸, 네, 낭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70Ti가 QHD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4070은 QHD 240 주사율에서는 살짝 아쉽고 QHD 165Hz 모니터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60Ti는 QHD 165Hz 주사율 환경에서는 프레임 유지력이 아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옵션 조절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적합할 것 같다 혹은 아쉽다라고 설명드리는 이 기준은요, 테스트 환경이 13900K CPU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CPU에서 사용할 시 뭐 테스트 내용보다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DLSS를 성능이 아닌 품질로 조절해서 사용할 경우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테스트 화면만 보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QHD 대상도 던전 테스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던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조금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서 스킬을 사용하거나 이펙트가 터지기 시작하면 프레임이 떨어지지만 디아블로4의 특성상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뭐 환경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4090은 네, 보시는 것처럼 넘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4080도 이 정도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깝죠. 4070Ti가 보여주는 성능을 봤을 때 QHD 240Hz 주사율 환경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요. 4070은 QHD 165Hz 환경에서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60Ti는 참 애매한데 FHD급으로 내려서 보자니 좀 아깝고 그렇다고 QHD 165Hz급 이상으로 보자니 부족한, 네, 아무래도 QHD 환경에서는 참 네, 애매한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4060Ti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FHD 환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의 경우 프레임 드랍이 생기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4090과 4080은 400프레임을 찍습니다. 그리고 4070Ti도 360프레임대를 찍는데요. 만약 FHD 360Hz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4070Ti는 테스트 환경 및 세팅으로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있게 본다면 4080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240Hz 모니터 환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4070Ti와 4070은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 4060Ti는 간당간당한데 CPU 및 DLSS 프리셋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뭐 완벽히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FHD 144Hz 이상의 모니터라면 4060Ti는 넘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던전에서는 어땠을까요? 던전에서는 마을에서 보다는 프레임이 소폭 올라갑니다. 하지만 스킬 이펙트 등 다양한 효과가 터지면서 프레임이 떨어지게 되겠죠. RTX 4090은 꾸준히 400에서 내려올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이고요. 4080은 조금씩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4070Ti도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는데 360프레임의 어떤 유지력 측면에서 본다면 순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4070Ti는 FHD 360Hz 주사율 모니터 환경에서 거의 뭐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간다면 4080급이 확실하겠죠. 자, 4070도 나름 괜찮은 모습인데 FHD 240Hz급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해 보입니다. 4060Ti는... 이 녀석 왜 이렇게 참 애매한지 모르겠는데 물론 디아블로4만 두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4060Ti가 모든 게임에서 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디아블로4에서만큼은 13900K CPU 기반 테스트에서 DLSS 프리셋도 성능 프리셋인 걸 감안을 해본다면 DLSS3를 사용하더라도 FHD 240Hz 모니터 환경에 대응한다고 보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FHD 144Hz라든지 165Hz, 뭐 최근에는 180Hz도 있던데 뭐 딱 이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요청하셨고 알려달라고 하셨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각자 사용하는 PC의 스펙이 다를 거고 또 모니터 등 환경이 다양할 거예요. 해상도별로 보면 4K 해상도에서는 당연히 4090과 4080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모니터 주사율에 따라서는 4070Ti까지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QHD 환경에서는 뭐 고민 없이 간다고 한다면 4070Ti를, 그리고 QHD 165Hz 주사율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4070까지도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FHD 환경에서는 360Hz 이상의 극고주사율 환경이라면 4080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44Hz라든지 165Hz를 주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 4060Ti를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보신 후 느낀 점이라든지 궁금증 혹은 이런 것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비더 채널의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와, 야, 60Ti 4K 무리다. 이거 엄청, 와, 버겁다.
아, 버겁다.